오늘 지장제일이죠. 지장보살님 어디 계시나? 지장보살님 어디 계세요? 못 봤어요? 네, 본인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님 어디 계시나 이러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죠. 그렇죠? 본인이 바로 부처님이고 지장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고 아미타불입니다. 누가 지장제일날 지장보살님 봤습니까? 물으면 봤다고 하세요.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바로 내가 지장보살님입니다. 이라면 돼요. 예. 아까 비가 오던데 지장보살님 오신다고 비가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장보살님들이 다 와강 계십니까? 그런데 올랐고 하다가 비가 오니까 에이 오늘 막 범어사 가지 말고 집에서 테레비나 보자 하고 집에 있는 지장보살도 있을 끼라. 그렇게 그런 분들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약발한 고양이가 밤눈 어둡다 이라거든. 예. 항상 우리 도량에는 살아 움직이는 기운이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실 때하고 절에 와서 기도하실 때하고 마음가짐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도량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힘이 넘쳐납니다. 스님은 물론이고 모든 신도분들도 절에 오면은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를 하면 힘이 안 들고 기도하는 내 마음이 엄청나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많이 한 도량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더 내 스스로의 기도하는 힘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절에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 잘 되더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절에 가서 기도하기는 기도가 안 되고 막 번뇌망상 막 일어나고 안 되더라 하는 절도 또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우리가 오대보궁이라고 하는 데 가서 기도하면은 잡념 안 생기고 기도 참 잘 됩니다. 거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은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 살더라도 기도 한번 보궁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보궁까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 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으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도량에는 기도하는 힘만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장보살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의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들고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오신다고 날짜가 불교국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부터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정했습니다. 또 정한 그것이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오면서 불경 속에 있는 걸 추려낸 겁니다. 지장보살님만 그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우리 한 달 30일로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범어사에서는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법당이 대표적으로 관음전입니다. 본래 관음전이라고 하는 저것은 선빵이에요. 저 선빵이 범어사에서 제일 가는 선빵이라고 해가지고 제1선빵이었어요. 그 선빵 옆에 곧 옆으로 새로 집 지은 거 있죠? 거기가 바로 조실 스님이 계셨던 데입니다. 조실체입니다, 그거가. 그래서 관음전은 선빵 관할입니다. 우리 금정산 내에 많은 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것이 이제 범어사니까. 범어사도 매일 기도를 합니다. 10제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30일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그 장소는 관음제일날 관음기도하면은 관음제일 기도하는 것이고 치장제일날 관음기도하면은 치장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보살과 모든 부처님은 동일합니다. 이름만 달리 붙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을 30명을 낳았다고 봅시다. 아이고, 30명 놀락하면 3년 만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한 사람 놓으면은 30년 낳아야 되겠네. 그럼 30년 넣어도 10배끼 못 넣네. 와. 그래 넣는 분도 있나? 이래 놓았지만은 아들, 딸 이름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달리 지었기 때문에 다르지. 그 많은 후손을 생산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자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 오늘은 지장제일이다. 또 오늘은 관음제일이다. 오늘은 약사제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뿐이지 동일불성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불교이기 때문에 선불교는 일불성이므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무섭디다. 산신각에 가가지고 스가모니불 기도해도 됩니까? 이래 무섭디다.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산신각에 가서 석가모니불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까? 됩니까?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일불성입니다. 또 일불제자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 이름을 그때그때 태어나신 상황 따라가지고 또 그분의 원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붙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과 제일 가깝게 오셨다가 열반하셔서 가신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경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도 전부 극복했습니다. 최후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아뉴다라 삼략삼보리의 진리를 깨닫는 그 기간에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깨닫습니다. 이 공부는 혼자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시달타 체다가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해도 안 돼. 그 당시 인도 설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성 중에서 제일 가는 스승을 찾아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공부를 해도 미진했어요. 많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스승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낮은 분입니다. 알라나 칼라마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경지까지 깨달았는가 하면은 무소유처 선정까지 깨달았습니다. 무소유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착을 다 놨지만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대에 무소유를 주장했던 스님이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에세이집을 내더라도 무소유락하는 제목으로 책을 내시고 입적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누구예요? 예, 송강사에 본사를 두고 계셨던 법정스님이었거든요. 역경원에서 법정스님하고 함께 팔만대장경 번역하고 이래 하실 때 보면은 당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책을 가지고 보면은 볼 때까지는 자기 책이지만은 다 보고 나면은 자기 책이 아니고 그 책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책이 있었어도 입적하시기 전에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하나를 못 나눠준 책이 있었어. 누구를 줘야 되는데 그 책을 어느 청년이 좋아했는데 그 청년을 줘야 하는데 마지막에 청년이 이사를 갔어. 봉원사 옆에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접 전하지 못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으로 남기고 간 그걸 스님 옆에 오래오래 있었던 스님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현장 스님이라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 스님 그때 역경원에 있을 때 법정스님께서 이 책을 누구한테 줄라고 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고 묻더라고. 안다고. 누굽니까? 그때 스님한테 일간신문을 매일매일 전달해주던 불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 저 그 집은 봉은사 담 넘에 그게 사는 자기의 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걔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그러니까 맞다고. 법정스님이 메모해 놓으셨대. 그분을 찾아가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찾으면 좋겠느냐고. 요사이는 찾기 쉽다. 왜? 이사를 어디로 갔는지 동해 가고 물어보면 여기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갔다 가는나 그것이 기록이 된대요. 그러면 그거 찾아가면 찾고 하면 찾는 게라. 그래 찾아가고 전해줬어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생전에 가지고 보고 공부할 수 있을 동안에는 내가 관리하는 것이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 깨달은 대표적인 스승 두 분 중에 첫 번째 친견하고 만났던 스승이 알라나 칼라마라고 하는 스승이었어. 고경지까지 공부해가 깨닫고 나니까 그 스승이 이제 나도 요거 이상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제 내가 시탈다 당신에게 수행자 당신에게는 더 가르쳐 줄 것이 없다. 그러니 내보다도 한 단계 높게 공부한 분이 한 분이 있다. 그분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지를 수행을 해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다카 라마포타라고 하는 스승이 한 분이 있었어. 그분이 바로 어느 경지까지 깨달았냐? 비상 비비상처 선정까지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도 아직까지 최고의 경지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까지는 못 깨달은 거야. 거기까지 깨달으면 바로 뭐가 되는 거 뭐 부다가 되거든. 부처님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또 그 경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또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 스승도 나도 이 이상을 못 깨달았는데 지금 이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거는 혼자 스스로가 노력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래가 스승을 하직하고 수행자 시탈다 태자가 하산 아래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우리가 말하면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니련선화에 와가지고 진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모욕을 하고 그때부터 수행을 하는 거야. 그 중간에 이야기는 모욕하고 나가고 너무 허기지서 실신한 거 다 빼버리고 어느 그늘 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합니다. 비상 비비상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마음의 경지가 맑아져 들어가는 최고의 경지까지는 못 갔습니다. 거기까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혼자서 정진을 합니다. 정진을 해서 7일 새벽 동쪽에서
샛별이 밝게 빛나는 걸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 그걸 견명성 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전에는. 그래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아 보니까 너무나 좋아. 이걸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 줘야 되겠나 생각을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손가락이 꼽히는 것이 나를 낳아서 일주일 만에 나를 두고 저 세상으로 간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어머니를 제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첫째 뜻이었어요. 그럼 첫째 뜻을 완성하고 나면은 두 번째 뜻은 항상 6년 설산에서 고행할 때 옆에서 보자고 했던 다섯 사람의 부왕, 정반왕이 보호하고 같이 공부하라고 정반왕의 신복부하를 보낸 그 다섯 사람의 나를 살펴준 걸 잊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그분들을 우선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에 들어갑니다. 지금 말하면 화두 들고 정진한다. 이렇게 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가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 가가 계시는지 그걸 살펴야 되니까 그걸 살피기 위해서 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지구 땅 덩그리에서 계시진 않아. 그럼 어디 계시느냐 살펴니까 천상에 계셔. 천상도 우리 지구 땅덩어리를 발로 밟고 지구 땅덩어리에 등을 대고 눕고 이렇게 되는 그 세계를 우리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요 아수라는 천상까지 갑니다. 인간에도 있습니다. 지옥에도 아수라가 있습니다. 천상에도 아수라 힘이 미칩니다. 그렇지만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도 관할하고 힘을 미치는 중생이 바로 누구냐? 아수라입니다. 다투기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싸움하는 사람을 보면 아수라 후신이라고 그래요. 업이 싸움하는 겁니다. 천상에도 싸움합니다. 요거는 땅을 밟고 땅을 의지해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땅하고 같이 경계를 하고 있는 여 공중이 있습니다. 허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천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땅에 잠잘 때 등을 붙이고 자는 게 아닙니다. 이 천상은. 그렇지만은 이 땅덩어리하고 같이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땅에 붙어가 있는 하늘이고 천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거 위에 또 천상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천상이 어머니가 어느 천상에 있는 거 하니까 땅에서 흙을 밟고 다니고 누워 자고
땅에 나는 음식이나 곡식을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위에 하늘입니다. 요 경계가 땅입니다. 밑바닥이 땅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상 그것도 우리가 사는 땅하고 같은 부류로 인정을 해가지고 천상이지만은 어떤 천상이냐? 그거는 치거천이라고 요래놨습니다. 경전에. 땅을 의지해갖고 완전히 사는 우리하고 저거 천상 그 세계가 밑바닥이 땅을 바치고 천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거천이라고 그래요. 그 지거천에 거기에 있는 거야. 지거천에 있다고 하는 건 땅을 의지해가지고 있는 하늘이다. 요 말입니다. 지거천의 최고 높은 천상이 바로 경전에 선법당천이라고 나옵니다. 그거 땅을 의지해가서 하는 그 천상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천상이 동쪽에도 8개의 천상이 있고 서쪽에도 8개의 천상이 있고 남쪽에도 8개의 천상이 있고 북쪽에도 8개의 천상이 있습니다. 그 네 군데의 천상이 8개서 있습니다. 그럼 8개 천상 그걸 사방으로 계산을 하면 천상이 몇 개입니까? 32개의 천상이죠. 그렇죠? 이 처음 들어요?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보신 분은 이해가 갈 깁니다. 그런데 그 32개의 천상을 통과하는 최고 높은 천상이 있습니다. 요걸 선법당천이라고 하고 요걸 제석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33천이라고 그래요. 33천 고 안에 어머니가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천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어느 천상이 있는지 모르다가 생겼습니다. 그 33천 천상 곡을 숫자를 따져가지고 33개니까 33천 경전에 1회 나오는 경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명칭만 가지고 그걸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머니가 도리천에 계시는 거야. 그게 도리천에 계시니까 어머니에게 법문을 해야 되겠다.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법문을 합니다. 본래 영가로 있으면 안 되거든. 영가의 몸을 벗고 깨달음의 세계, 광명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영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영가로 있으면 그것이 중생으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본래 영가는 없습니다. 없는데 밝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가라고 이름이 붙어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태중에 나올 때 이름 가지고 나옵니까?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단 한 가지가 있을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도 있나 모르겠다. 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나오나?
어쩌고 나옵니까? 그러냐, 하고 울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름이다, 그러면. 이름 붙인다고 하면. 그렇겠죠? 그거는 이름이 아니잖아. 그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울면서 태어나니까 이름이 똑같으면 이름 하나 부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대답하면 참 걱정이다. 영가는 본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그 존재를 영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가가 있다고 주장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게 있죠. 집착하지 마라 하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죠. 수자상이 거기 영가입니다. 이해됩니까? 영을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가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야의 도리를 깨달으면 나 영가가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광명뿐입니다. 깨달음의 세계, 그 세계뿐입니다. 그길 어머니를 전도로 해야 돼. 영가로서 계시도록 놔두면 안 돼, 부처님이. 왜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하러 갔습니까? 이래 묻는 분이 있길래 와 공부 참 많이 했다 내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중생으로서 깨닫지 못한 영가로서 두어서는 안 되는 아들이 나타났어. 부처님도 안욕따라 삼력삼보리를 깨닫고 나니까 영가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본래 없는 거야. 광명뿐이라 내가 깨달은 안욕따라 삼력삼보리 깨달은 그 경지뿐인데 영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를 바로 천도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뭐 때문에 그 천도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하고 같게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어머니를 제도하러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천상 그것도 본래 없는 것인데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은 것만큼 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세계가 바로 뭐냐? 비상, 비비상, 처선정 그거 위에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열반의 경지인 안유다라 삼약삼보리의 경지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니를 그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들은 제일 먼저 선택인 게 바로 거기입니다. 부처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부터 천도해야 되겠다는 게 일본의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상에 제도하러 갔다, 천도하러 갔다, 법문하러 갔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 어머니가 정상에 가가 있으니까 아 그 제도하러 가셨다 이랍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도리천궁의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선정의 힘으로 도리천에 몸을 놔두신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 도리천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걸 보니까 아까 천상 중에 우리 땅하고 경계대가 있는 위에 천상이 천상의 수를 따질 때는 33이기 때문에 33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걸 하나의 이름으로 전체를 한다 하면 도리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리천이 간 겁니다.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제도를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처님이 법문하러 왔다고 하니까 시방에 있는
동서남북. 그 다음에 동서남북 그 중간중간 방위가 있으니 간방이 있죠? 그거 간방을 합하면 몇 방입니까? 팔방 아닙니까? 아. 잘생긴 사람을 팔방 미인이라고 안 갑니까? 어. 그것보다도 또 부처님은 두 방이 더 있어. 위와 아래, 상하, 이래가지고 시방입니다. 그게 있는 모든 보살들과 부처님들과 또 공부하는 모든 시자들이 전부 부처님이 도리천에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그리로 다 모여옵니다. 그리로 모여오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광명을 쫙 펼칩니다. 광명을 펼치는데 펼치는 광명이 어떤 광명이냐? 육바라밀의 광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육바라밀의 광명은 육바라밀을 성취하면은 바로 뭐가 되느냐? 부처가 됩니다. 육바라밀은 누가 수행해야 되느냐? 보살의 경지에 간 사람이 수행하는 겁니다. 십지의 경지에 간 보살들이 수행해가지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경을 법화경이라고 그럽니다. 법화경은 보살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문하신 것이다.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법화경 공부가 끝나면은 바로 그 사람 뭐가 되느냐? 부처님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법화경에서는 뭘 중심으로 해놨느냐? 육바라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면 육바라밀의 광명을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을 천도를 하고 이래 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전부 오는 데가 있어. 어디로 가느냐? 나도 가보진 않았는데 경전에는 있다고 그래. 지옥이라는 데가 있대요. 지옥의 개념은 제가 지장제 때 한두 번 법문했을 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기초적으로 한 거,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천도하러 갔는데 어머니를 왜 천도하러 갔느냐는 개념을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 그대로를 어머니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도리천으로 가서 첫 순서가 어머니가 됐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제를 지어가지고 있는 그 수자상들이 그 영들이 어머니 한 사람이 천도가 되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거기에 지옥에 있던 모든 영들은 그 한 분의 공덕에 덤으로 붙어가지고 전부 천상복을 받아가지고 가게 돼버렸어.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 친구가 좋으면은 친구 따라 어디 간다 합니까? 강남 간다고 그러죠. 왜 강남 간다고 그래요? 아, 수남을 가든지 뭐 이러지, 뭐 하필이면 강남을 갑니까? 왜 강남 가요? 에? 한번 물어보자. 강남이라고 하는 데는 항상 따뜻하고 겨울이 없는 지방이 강남입니다. 그 강남이라는 데가 태국에 강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한대 지방에 우리 이쪽에
겨울이 있는 이 지방에서 제비가 어디로 간다 합니까? 강남으로 간다 그러죠. 겨울에 태국에 여행 가가지고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은 세상에 사람 수보다도 제비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가 가는 거는 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머니에게 법문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지방에서 전부 다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오는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어머니를 위해서 한 몸 던져가면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 것, 그걸 부처님이 시달타 태자로 있다가 도를 깨닫고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의 강거하에 비유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옛날 지장보살님이 했던 내용을 이끌어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지장보살님은 바라문의 딸로서 수행해서 지장보살이 됐다고 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지장보살 이전에 열의 수천 년 전에 지장보살님은 어느 부유한 장자의 집 아들로서 장자로서 큰아들로서 지장보살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는 남자로 지장보살이 되고 지금은 이제 여자로서 지장보살이 되고 그래 바뀌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뀝니다. 바뀌요. 비근한 내로 지금 우리가 달라이라마가 14대 달라이라마입니다. 1대서부터 14대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번 태어날 때 이름도 또 호적에 가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14번 이 세상에 사람 몸 받아가 왔습니다. 올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였던지 여자였던지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어머니 아버지의 그 DNA에 따라가지고 육체는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 자성인 불성이라고 하는 하나 주인공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오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80년 살면서 옷을 몇 번 바꿔 입습니까? 수도 없죠. 여름에는 한 시간 옷 입고 난 다음에 땀나면 또 바꿔 입잖아요. 몸뚱아리는 우리 옷 바꿔 입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몸뚱아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성은, 주인공은 안 바뀝니다. 우리 불성이라 하는 건 안 바뀝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꿔요. 그런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했나 나쁜 일을 했나 따라가지고 내가 몸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업을 짓는다 하고 지옥 간다 하고 좋은 일 하라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딸로서 어머니를 천도를 합니다. 어머니를 천도하는데 꼭 이제 아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 기도 이게 되는 기인지 안 되는 기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있죠? 아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그래야 내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나도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나도 몰라. 그렇지만은 내 사상 하나는 부처님 가까이 가는 그 원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스님 생활합니까? 꼭 그러길래 나는 부처님 가까이 가려고 스님 생활한다 그럽니다. 맞죠? 부처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부처님 어디에 있느냐? 진실하게 맑고 밝은 내 마음, 이것이 진실한 부처님입니다. 여기입니다. 요거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때묻은 게 없기 때문에 거기 진실한 부처님입니다. 그거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도 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있죠? 있으면 있다 캐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영불삼매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삼매 들어가는 겁니다. 지장경이 첫 번째 도리천에 가가지고 부처님 법문하고 광명을 놓는 내용이 거기입니다. 한 생각이 고요하면은 내 눈앞에 현실이 아닌 아주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현실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꿈 같다고 합니다. 나타납니다. 그거 나타나야 돼요. 왜 나타나느냐? 내가 기도를 한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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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기도를 했을 때 지장보살 기도하는 영력의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진실한 부처님의 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를 합니다. 또 온 불자님들은 이해됩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 이해 더 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면은 지장보살님 기도를 하니까 지장보살님이 그 힘을 나한테 준다. 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 이것이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이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준다고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힘에 의지해가지고 보면 다 보입니다. 어머니 어디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힘과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결과가 그림자같이 내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거 그걸 갖다가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보시는 형체로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만 빌리면은 그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지장보살님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그 힘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진실한 내 마음의 광명과 빛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부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높은 내용인데도 이해되니까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실한 나의 밝은 마음의 힘이 나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나는 진실한 내 부처님에게 가피를 받은 겁니다. 이런 가피를 이 몸뚱아리 가진 내가 영원히 물들지 않고 밝은 맛 빛나는 내 자성불의 힘에 가피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받아 나가면은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해되면은 더 법문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부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이 수행을 한다. 그거 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분이 좋고 눈을 지그시감한데 진짜로 호화찬란한 세계가 내 눈앞에 보여.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아도 보여요. 뭘?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진실한 내 마음에서부터 발산되는 위신력의 힘이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